안녕하세요, 오진 오진다입니다. 오늘 저희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저희가 왜 여기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약 8,000평의 숲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컨테이너도 그 숲 중에 일부에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실내는 컨테이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우측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모양의 컨테이너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이것도 밖에다가 좀 보여드리고 오늘 한번 숲을 둘러볼게요. 어제 밤에 왔을 때는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 풍경도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바깥 풍경을 보는데 와,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 저희랑 같이 예쁜 숲을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딱 예쁜 공간들만 좀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가보시죠. 네, 저희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와보시면 지금 이렇게 숲으로 옆에 꾸며져 있어요. 원래 여기가 어디였냐면 화전민이 갖고 놓은 콩밭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산에 있던 콩밭인데 집주인분이 32살에 제 나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 8,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30년 동안 쭉 예쁘게 숲으로 바꿔오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32살에 8,000평의 땅을 살 수가 있나요, 윤 씨? 힘들죠? 집주인분께서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냐면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호랑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신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좀 찍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이제 번 돈으로 다 이 숲에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공간이 너무 많이 꾸며져 있어가지고 둘러볼 것이 많습니다. 빨리 한번 보러 가보시죠. 바로 이쪽부터 가볼까요? 지금 여기는 좀 이렇게 유럽풍 느낌으로 쭉 이렇게 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안쪽에 세 채 정도는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한 채는 공사 중이에요. 이게 누가 보면은 그냥 진짜 전문가한테 맡긴 그런 집 같지만 정말 놀랍게도 집주인분께서 직접 셀프로 만들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벽돌도 다 직접 쌓으시고 네, 벽돌도 직접 쌓으시고 지붕도 올리시고 하고 계신데 먼저 우리가 완성본 보기 전에 이거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지금 여기 공사 중인데 이 계단까지 다 직접 만드시고요. 공구들 다 보이죠? 다 직접 작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여기는 아마 현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공사 중이라서 네, 한쪽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좀 뭐랄까 나만의 오두막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실내가 좀 어떻게 바뀔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바텀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완성본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집 외관이 그 외국에 있는 집 같아요. 아, 이걸 진짜 셀프로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실내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바닥도 뭐 시멘트였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장판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깔끔해졌고요. 여기 좌측에 현우 씨. 좌측에도 엄청 큰 통창이 있네요. 위쪽에. 아마 여기 우측에 다락방 있죠. 다락방 지금 침대도 보이는데 여기 누워가지고 고개만 살짝 돌리면 여기 숲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기 뒤쪽에도 작은 창문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간풍, 단풍 들 때 가을 풍경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공간이 많으니까 또 빨리 한번 이동해 볼게요. 와, 밖에 나와서 단풍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산세가 기가 막힙니다. 역시 그 사람이 자연에 들어오면은 뭐랄까 자연적으로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공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앞에 같은 경우는 화장실로 바뀌어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이 큰 건물도 집주인분이 다 직접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벽을 보시면 벽돌로 다 쌓으셨어요. 이거를 한 세 줄 쌓으면 하루가 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곳이 방송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또 먼 길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 이제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지금 또 카페 공간 겸 갤러리로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봐보시죠. 네, 돌아보시면 이제 호랑이 사진들이 조금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감독님의 작품이거든요. 작품들을 전시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좌측을 보시면 스크린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빔으로 싸가지고 영화 상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지금 되어 있고 이제 상영하지 않을 때는 여기 또 커튼처럼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바깥 풍경 볼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우 씨 뒤쪽 같은 경우는 위층은 작업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은 이제 음료 제조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나가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면 앞에 테라스가 있네요. 와, 앞에 와보니까 지금 다르게 눈이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가 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집주인이 따로 해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봐보면 길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자작나무 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안으로 쭉 들어가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소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건물 위주로 좀 보여드렸다고 하면 안쪽은 이제 엄청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거든요. 한번 가서 봐보시죠. 저희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와, 진짜 예쁜 자작나무 길이 펼쳐지네요. 원래는 이 길에 자작나무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자작나무를 32년 전에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 심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나무들은 다 지금 한 30년 정도 된 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저 길이 딱 옆에 펼쳐져 있는데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 좌측에는 또 물도 흐르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물이 한 세 줄기가 흐른다고 하거든요. 이 세 줄기가 아래에서 다 만난대요. 근데 집주인분이 이 땅을 구매하실 때 이 물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하신 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을 파보시면 그 다래기 스타일 논도 그대로 보이고 막 텐트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러는데 아 진짜 여기 무슨 외국의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 진짜 여기 물 흐르는 거 보니까 지금 가을이지만 여름에 와서 발 담그면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도 맨발 걷기 체험?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도보가 만들어져 있네? 실제로? 네. 여기가 자연이 굉장히 있어요. 네. 반딧불도 나오죠. 반딧불이 나온다고요? 저 반딧불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 한번 봤었는데 저희도 제법 시골이잖아요. 네, 그때 보고 못 봤거든요. 그리고 친구 중에 좀 이렇게 더 시골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와, 이거 제가 봤을 때 포토존 같은데 위에는 데크로 만들어 놓고 밑에는 뭐라 해야 될까? 늪? 네, 물이 조금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존도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오세요, 네. 여기만 보면은, 뭐,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장난 아니네, 지금. 맞습니다. 여기 위쪽도 지금 곳곳에 좀 뭐, 트리하우스도 보이고, 텐트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를 다 하나씩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외부만 조금 보고 갈까요? 그리고 이 트리하우스는 조금 모양이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위에 지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방도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데 한번 올라가 보고 여기서 좀 놀고 이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천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아궁이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장작 딱 놔가지고 여기서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저는 그 최근에 알고리즘 떴던 게 삽에다가 삼겹살 올려가지고 삼초 삼겹살 해먹는 거 그것도 뜨던데 그런 거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돌아보시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장소로 가볼 건데 안쪽으로 한번 쭉 가보시죠. 와, 이쪽으로 오니까 또 길이 느낌이 좀 색다르지 않아요? 더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앞에 보니까 표범 갤러리 이정표도 보이고 반딧불이 서식지 이정표도 보이는데 여기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몇 주 만에 다 매진이 돼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저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보고 싶네요. 아, 여기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현우 씨 또 계단이 있어요.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집주인만의 워터파크이지 않을까. 여름 되면 물도 더 많이 내려오고 그럴 것 같은데 수박 가지고 와가지고 여름에 딱 쪼개가지고 먹고 하면은 정말 아니 뭐 여행 안 가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앞쪽을 봐보면 지금 지붕이 살짝 보이죠? 파란색 지붕이 보이는데 아 여기도 무슨 유럽 숲 속에 있는 그런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뭐 드라마 세트장으로 써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실루엣이 너무 예쁜데 한번 앞에까지 쭉 가가지고 봐보겠습니다. 길이 진짜
근데 더 예뻐진 느낌이 들어요. 더 초록초록해지고 더 빨강빨강해지지 않았어요? 예, 네, 단풍 들어갈 때쯤이다 그런가 색감이 진짜 가지각색이네요, 진짜. 저기도 집이 한 채 보인다. 네, 오나마 저희가 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파란 지붕부터 한번 가보시죠. 와, 앞에 여기 작은 연못도 있어요. 오, 이거 말로는 네 주인분의 전용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 여기서 목욕하시고 그러시구나. 와, 근데 이 산에서 내려온 물로 그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약수가 따로 없겠는데요? 이야, 진짜 이런 욕탕 하나 갖고 싶은데 산에 이런 게 있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이 집 입구 바로 앞에도 자작나무를 또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 좀 자작나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처럼 느낌을 내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나무를 심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표범 갤러리로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위쪽에서 보고 온 곳은 호랑이 갤러리였는데 여기는 표범입니다. 좀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여기도 지금 다 직접 만드신 공간이에요. 셀프로 만드신 공간이고 여기 나층 스타일로 여기 문도 되어 있고. 아, 여기 봐보니까 실제로 이제 곰과 표범과 사진 촬영을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무에다가 텐트 치고 또 지내시고 또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하셨던 모습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네, 저 안쪽에는 이렇게 표범 그림이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보고 갈까요? 와, 와,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엄청 가까이에서 촬영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아, 마운렌즈가 있잖아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깝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아, 또 이런 발자국까지 있습니다. 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표범이 전시가 되어 있고 다시 나가서 저희가 저기 끝대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갤러리로 바꾸신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층도 좀 거주 목적으로 처음 만드셨다가 지금 갤러리 바꾼 상태고 2층 같은 경우는 작업실로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 보이는 빨간 지붕이 진짜 실제로 거주하셨던 집이라고 합니다. 안에 가가지고 어떤 거 한번 봐보시죠. 또 여기는 좀 테마가 이 낙엽을 밟고 갈 수 있게 만들었나 봐요. 낙엽 소리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나무로 해가지고 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두 갈래 길이 지금 있는데, 와. 자, 숲의 변신이 끝이 없네요. 뭔가 들어가는데, 원래 산에 들어갈수록 조금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무서움보다는 더 새로운 공간을 만날 것 같은 기대감. 기대감이 좀 있는 길이네요. 이거요. 이것도 자작나무고, 얘는, 오, 진짜? 그거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겨울에 이렇게 칭칭 감아놓고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집이 한 채 보이는데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집인데? 여기도 이렇게 앞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고 이 연못도 다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다 이끼가 끼어있죠. 얘가 관리를 안 해서 안 낀 게 아니라 저 입구 앞쪽에다가 이끼를 조금 심으셨는데 이게 1년 만에 쭉 이렇게 같이 퍼졌다고 해요. 포자들이 날아가면서 이끼가 자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끼를 또 심어놓으면 뭐가 좋냐면 한겨울에도 계속 이 초록색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집 앞까지 왔습니다. 와, 마당이 다 이끼로 덮여 있으니까 이 느낌도 굉장히 새로운데요. 그리고 이 이끼와 이 바닥에 돌이 엄청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인지 이 집이 뭐랄까 더 그림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좌측을 봐보시면 자작나무가 진짜 많죠. 이 나무도 다 직접 심으신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놔두고 이제 쓰러진 애들은 쓰러지기도 놔두고 좀 자연스럽게 놔두신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뭐 1인 갤러리나 뭐 이런 것들 찾게 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거든요. 여기 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또 재밌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셨던 집, 주무셨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이 땅을 처음 구입해서 만들어진 집, 최초의 집. 흙과 나무와 최소한의 철판을 이용해서 만든 집인데 처음에는 제 작업실, 연구실로 사용하다가 숙소로 또 쓰다가 지금은 이제 극장 갤러리로, 숲속의 작은 갤러리로 지금 변신 중입니다. 아니요, 혹시 한번 보시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 여기서 사시면서 이렇게 이 공간을 꾸미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겨울쯤, 겨울에 여름쯤은 따로 또 있고, 요거 이제 겨울에 여기서 살면서 조그맣게 이제 난방하고 하늘의 별도 보고 그런 이제 공간이 이제 최소한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 영화, 불금 영화가 지금 제가 만든 78년 된 영화 같아요. 불금 영화를 지금 여기서 상영하고 여기 이제 갤러 사진을 불금 사진으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지금 기획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려고 다 직접 찍으신 공간? 네, 제가 다 연출 촬영한 거다. 제가 프로듀싱하고 연출하고 편집하고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원래 1시간짜리인데 28분으로 압축해서 이런 숲에서는 긴 영화를 볼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좀 더 줄일 생각에는 20분 정도로 더 압축해서 임팩트 있게 탁, 아, 이런 영화구나. 이렇게. 때로는 뭐 긴 영화도 있고. 원래 기획이 그거였어요. 30년 전에. 그 기획할 때 내가 만든 영화를 보고 느끼고. 이제 본격적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네. 촬영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꼭 이 라면을 먹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라면을 끓여봤습니다. 이 화덕이 알고 봤더니 강원도식 화덕이래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또 이 반합을 어떻게 올렸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판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와 군대에서 제가 혹한기 때 반합에다 라면을 끓여 먹어봤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또 이거는 반합 뚜껑에 먹어야 맛있죠. 네 이제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 혹한기 때 그 맛 그대로 나오는데요? 정작 향도 딱 나고 역시 라면 밖에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엔딩입니다. 저는 이제 라면 먹으러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